마지막 서브 주리치 들어옵니다. 서브 득점. 오케이, 저주군의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였습니다. 선수의 서브 들어왔네요. 예, 들어왔습니다. 판독 결과 비디오 판독 하나는 놓쳤는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디오 판독을 안 해도 되는데 확실하게 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렀겠죠. 예.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득점. 아직 할 수 없습니다. 21대 24. 두 번 연속 서브 에이스의 주리치입니다. 그러자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김세진 감독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한 점을 두자면 만약에 2세트에서 OK가 이긴다 하더라도 2세트에서 이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죠. 네.